너무 귀여워. 제가 만든 물량이에요, 물량. 내 입으로 말할. 나 쿠키 좋아하잖아. 어, 라이온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이제 우리 라이온 분들이 저에게 이제 생일 카페 이벤트를 해주셔가지고 나름 깜짝 방문하려고 지금 첫 번째 장소에 왔고요. 일단 첫 번째 카페를 가기에 앞서서 오늘 한번 또 오랜만에 라이온들 만났는데 재밌게 이야기하고 많은 좋은 시간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카페에서 뵙겠습니다. 뵙겠습니다. 아, 긴장돼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. 안녕하세요. 저도 구경하러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오, 신기해.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올. 고마워. 우와. 어제 너무 귀엽다. 나야 이거? 강아지? 아, 나야? 여기를 첫 번째로 왔어요. 이제 또 다른 곳들도 가야 되는데. 어, 나 이거 아까 봤어. 이 강아지. 강아지 아니야? 아니, 아, 오, 오. 오. 또 처음 오시는 분들 좀 당황하시겠다. 난 이 사진 마음에 들어요. 컵홀더 나 한 간 하나 가져가도 괜찮나? 어, 괜찮아. 그냥 이렇게 가져가도 돼? 아, 괜찮아. 이거 보관 개인 소장할게. 여기 너무 귀여워. 이거 뭐 이거 뭐라고? 이거 뭐? 아, 아주 습득력이 빨라서 좋아. 어. 너가 써 이제. 나 엄청 긴장하면서 들어왔거든. 저는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한번. 다른 사람인데? 두 번째 카페 구경 가겠습니다. 어, 배고파. 안녕하세요. 오. 안녕하세요. 오. 안녕하세요. 이거 사가야겠다. 오, 나도 이거 받았어. 이거 제가 만든 물량이에요, 물량. 팬분들이 이렇게 쿠키로도 주셨네요. 어, 너무 마음에 들어. 여기서 앞에서도 방금 사진 찍고 왔어요. 다 모르더라고 앞에서 찍고 있었는데. 기분 좋아졌어. 케이크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따 가져가서 라이브 할 때 이런 거 팬분들 못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무슨 아, 둘 다 했죠 당연히. 어. 다 가져가야지. 저는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. 고마워요. 이따 유튜브 라이브 또 봐요. 안녕. 제가 먼저 들어가요? 같이 안 들어가? 안녕. 안녕하세요. 어, 나 어릴 때다. 안녕하세요. 저 이따가 이거 하나 가져가도 돼요? 네, 괜찮아요. 아, 진짜요? 아, 일단 물량이 쿠키 무조건 먹어야 되고요. 혹시, 아, 저거. 내 입으로 말할 푸니 모모 리에티랑 물량이 쿠키. 네, 그걸로 주시겠어요? 생일 되게 축하드립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어, 나 여기서 사진 찍어야 돼. 리에 왔다가요. 23년 11월 5일 제 사인도 있고 여기 제 사진들도 이렇게 있고 팬분들께서 이렇게 글씨도 썼어요. 리에 생일 축하해. 안녕하세요. 오,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고 감동을 남겨주셨습니다. 이거는 접니다. 아, 나 이거 선착순 못 와서 다 못 받은 거 아니야? 아, 아쉽네. 나 놓고 가는 거 없겠지? 어, 미안해요. 아, 되게 팬분들 만나니까, 어, 여긴가? 뭔가 2층에 불이 보이는 거 켜있네.
네, 에이드랑 이거 쿠키 주시겠어요? 아, 네. 아, 아, 안 돼요, 안 돼요. 해지, 안 돼요. 아, 아, 진짜 괜찮아. 아, 진짜, 진짜 괜찮은데. 아이고.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찍을 수 있는 건가? 아니, 오빠 그거 핸드폰으로 셀카 찍는 거예요. 아. 그걸. 아. 어, 이거 물어보고 가져가야겠다. 무료 나눔하고 있어서 저도 무료 나눔하고 갈게. 아, 이거는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게도. 난 이것도 좋고. 사랑하는 리에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이에 생일 축하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어, 우리 또, 오, 우리도 없다. 어여씨. 야, 살짝 아슬아슬했다. 멤버들의 실패가 곧 당신의 성공. 아, 이때 우리가 진짜 훈훈하게. 준영이 돈 우리가 줬는데 준영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나 이거 그러니까. 어, 나쁜 사람 됐잖아. 레모네이드 하나랑 나 쿠키 좋아하잖아. 이거 이름 아주 좋네요. 아메리카노. 실제로 보여주는 거 처음인가? 라인 앞에서. 응. 근데 왜 물량이야? 물고기랑 고양이가 섞였어요. 제가 물고기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해서. 그리고 하트는 약간 사랑을 담아서. 그래서 물고기 플러스 고양이 물냥이. 잘 나왔네. 자, 여러분 오늘 이렇게 카페 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고요. 아, 근데 한 군데 한 군데 가는데 되게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고 그런 저한테 한마디 메시지 남겨주는 것도 편지 너무 이렇게 감동이었습니다.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비활동기지만 그래도 라이온들의 사랑이 확 느낄 수 있는 날이어서 아주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요일이었습니다. 또 이따가 또 유튜브 라이브도 있으니까 아마 이 영상은 이제 끝나고 나중에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추억이었고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멋진 모습으로 금방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. 그럼 사랑합니다. 짠.